안녕하세요. 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콘코드에서 짓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브렌트우드 여기서 가까운 오아시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번합이 브렌트우드 지역 내려다보는 모형 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브렌트우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고요. 새롭게 대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운센터 몰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베타 에비뉴에 생기는 이 대단지가 지금 콘코드에서 짓는 1차는 이미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로이드 변에 이 페이즈 2인데요. 2차 콘도들인데요. 요 타워가 지금 오아시스로 불려지는 타워입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노스타워는 되게 작습니다. 로우 투 밀 라이즈로 받았고요. 허가를. 여기 이제 곧 분양을 놔둔 웨스트타워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스트타워.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이름 오아시스라는 이름답게 중간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노스타워, 이스트타워, 웨스트타워 중간에 오아시스 이 워터 피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휴가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아주 자부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거는 모래 사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실 순 없어요. 네, 거기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펌프 시스템으로 녹조 같은 게 안 끼게 끔하게 뭐 개구리 같은 게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해변가처럼 오아시스 같은 에메랄드빛의 워터 피처를 유지하겠다고 지금 하고요. 북쪽으로 워터 피처 옆으로 클럽하우스가 또 들어서는 예정인데요. 그 클럽하우스는 페이즈 1, 아까 말씀드린 로이드 변에 있는 1, 2, 3, 4 거주자들과 페이즈 2, 그 다음에 마지막 타워 5개, 페이즈 3 모든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웨스트 타워, 오아시스가 완공될 쯤에 클럽하우스도 준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어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깥에 여기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클럽하우스 루프탑에 이 러닝 트랙이 있습니다. 예, 이 콘코드 퍼시픽이 자부하는 그런 어메니티 중에 하나죠. 이게 뛰는 이런 러닝 트랙이 있다는 거. 이 안에서 모든 걸 피트니스 같은 걸 해결하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클럽 오아시스가 여기 이제 지어질 거고요. 여기에 인도어 풀 있고요. 선베이딩 비치가 있습니다. 여기예요. 그다음에 짐네이지엄 체육관 있고요. 그다음에 스쿼시 코트. 아, 스쿼시 좋아하시는 분. 그다음에 볼링 엘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루프탑에는 러닝 트랙도 지어질 거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놀랐던 게 남쪽으로 보시면 아직은 없는데 퓨처 어반 파크를 이 콘코드 퍼시픽이 시한테 기여를 하고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3에이커 엄청 큰 공원이죠. 남향뷰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시한테 기부를 하기 때문에 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어메니티 관리비도 비교적 요즘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냉난방 등등을 포함한 그리고 발코니가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도 관리비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대략 per square feet당 60센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뭐 500 square feet 원베드짜리는 한 300불대로 관리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 하얀색을 보시면 요게 뭐냐면 폴리곤이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로우라이즈이고요. 이미 지어진 요것만 하이라이즈예요.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벌써 이미 지어져 있죠. 그래서 서양 쪽은 아무래도 뷰가 가릴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요. 북향도 로우라이즈라서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페이즈 1의 타워가 또 가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나마 괜찮은 뷰는 요 사이 북동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남동향이 와 역시 퓨처 13에이커 파크 으로 보는 파크뷰가 되겠죠. 정남향도 좋고요. 남서는 퓨처 페이즈 타워 5개에 좀 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는 북동, 남동, 남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로즈업한 그런 모형들입니다. 지금 분양을 앞둔 게 요거죠. 오아시스. 옆에 이제 이스트 타워. 아직 분양 시작하지 않았고요. 노스 타워. 이것도 아직 분양은 좀 예정이 있진 않습니다. 늘 조심할게요, 여러분. 쇼홈에 가보시면 자기 프로젝트 아무래도 포커스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이렇게 많이 크게 해놓지만 늘 조심할 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 부지가 사실은 이제 폴리곤 부지긴 해요. 여기에 지금 26층짜리 2008년에 지어진 폴리곤 벌써 하이라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긴 데이케어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좋죠. 데이케어.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은 로우라이즈입니다. 저층 콘도죠. 지금 요게 자세하게 지금 이게 남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에이커 큰 파크를 콘코드 퍼시픽이 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버머나비 씨한테 기부를 할 거고요. 이 중앙에 시그니처인 오아시스 워터 피처가 있고요. 주위로 이렇게 아웃도어 러닝 트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변 같은 샌 비치도 있지만 물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고 싶으면 앞에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클럽하우스에 짐도 있고요. 인도어 풀이 있습니다. 여기서 즐기시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가 시어를 할 거고요. 다만 이 러닝 트랙은 페이즈 2, 오아시스와 타워 이스트, 타워 노스 입주자들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룰을 정하겠다고 합니다. 플로어 플랜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긴 그런 플로어 플랜이죠. 와, 이게 50층인데요. 발코니가 타원 형식으로 생겼지 사실 안에는 내부 플로어 플랜은 네모 반듯합니다. 좀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눈여기는 게 여기 그죠? 엘리베이터 3개라는 게 그게 하나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좀 보시면 핑크색으로 된 거 이게 원베드룸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게 560에서 580 스퀘어피트 되고요. 이거는 지금 발코니가 207 되는 발코니인데 엄청 크죠? 점선을 보시면 우리 또 랭미 분들 아시는 욕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솔라리움. 이게 전체 통째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유리가요. 그래서 retractable glass 이 발코니가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은 다 원베드룸. 점선이 있는 게 retractable 다 glass로 될 수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점선이 여기서 끊기죠. 여기까지 유리가 쫙 열리고 닫히고 근데 여기서는 유리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발코니 스페이스죠. 지금 요 파란색은 투베드룸 플랜이 되겠습니다. 투베드룸 분이 파란색은요. 그리고 초록색 생긴 게 투베드룸 앤텐 플랜이 되겠습니다. 투베드룸이 큰 게 901 스퀘어피트로 큰 지막찬한 투베드룸 플랜이 여기 B5고요. 여기는 759 제일 작은 투베드룸. 근데 역시 이게 발코니가 여기까지 177.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시는 163 스퀘어피트랍니다. 엄청 크죠? 아까 말씀드린 이거 초록색. 이게 2베드룸 앤텐입니다. 역시 점선이 있어서 다 유리가 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앤텐 836 스퀘어피트. 여기까지만 점선이 있네요. 여기까지 열리고 이게 167 스퀘어피트 아웃도어 스페이스고 어디시는 162 스퀘어피트가 따로 또 있습니다. 특이한 그런 플로어 플랜을 가졌죠. 자, 좀 비율을 좀 말씀드리자면 나침표가 있잖아요. 컴퍼스 이거 보시면 이게 정북향이 되죠. 네, 그래서 북동향은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B1 4호 라인이 뷰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호 라인 2베드룸 759 스퀘어피트. 이게 저희가 예상가가 여러분 5층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70만불 초반에서 70만불 중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남동 이게 뷰가 또 아까 파크 뷰에다가 메트로타운 쳐다보는 남쪽 동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남동 남 그리고 이것도 2앤텐. 이거 보시면 3베드룸 디스플레이 스위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3베드룸이 아까 남향 쪽에 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이 엔트리 클로젯으로 봤을 때 콘코드 퍼시픽의 어떤 시그네처이죠. 이게 옵션인데요. 잘 보시면 LG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뭐 한국인 분들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타일러 LG 옵션으로 2,100에서 뭐 2,500불 사이로 지금 GST 이제 거기다 얹어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쇼 스윗에 가셨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플로어 플랜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뭐 원베드룸이라든가 투베드룸이라든가. 왜냐면 그 플랜마다 다릅니다. 이 쇼 스윗은 여기에는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렇죠? 워시 앤 드라이가 있지만 플로어 플랜에는 스택 위아래로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쇼 스윗에 가보시면 늘 이렇게 문짝을 띄워놨습니다. 좀 넓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천장 높이, 천장이 9피트거든요. 9피트. 근데 일반적으로 더 높게 지어놓습니다. 디스플레이 스윗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주의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시면 이 콘코드 이 퍼시픽이 아주 벽을 멋있게 이렇게 타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냥 드라이월의 하얀색 오프 화이트 컬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일랜드가 눈에 띄실 겁니다. 근데 모든 플랜이 다 아일랜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로어 플랜 꼭 스터디 하시고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컬러 스킴이 항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는 거를 고르시고요. 그래서 이 컬러 스킴은 그 중에 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은 풀고 밀라노 or 블룸버그 요 타입 중에 하나로 책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바닥은 이렇게 라미네이트 요즘에 저 어떤 트렌드죠? 이렇게 넓은 와이드 플랭크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현재 쇼 스윗은 훨씬 높은 이 저 천장을 좀 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실제 9피트. 여기까지가 실제 유닛의 천장 높이고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궁금하신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거는 요즘 스타일 스프링클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통은 이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간혹 가다가 이걸 뭐 사람들이 옷을 건다든가, 그쵸? 또는 이사할 때 퍽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에 그냥 빡! 쏟아, 큰일 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매립으로 스프링클러가. 그럼 이게 어떻게 그 물이 작동하느냐? 뜨거운 열에 저게 타면은 물이 자동으로 푸스 하고 떨어집니다. 요즘 이렇게 매립으로 나오죠. 요게 이제 냉난방 시스템 관리비에 포함이죠. 그래서 에어컨과 난방 이렇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의 장점, 이 retractable glass 발코니가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저층 콘도 랭리의 욕슨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리움 스타일을 그대로 고층 콘도에 이 50층 되는 고층 콘도에 지금 적용을 시킨 건데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고리가요? 문고리를 비우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강화 유리라서 좀 무겁습니다. 감이요.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쭉 끌어오고 홈을 통해서 이렇게 열리죠. 마찬가지로 계속 쭉쭉 이게 다 열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점선, 점선이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다 안 열더라도 이렇게 통풍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에 히터가 있습니다. 와, 한마디로 겨울에도 이렇게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쓰시라고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시아인 계통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발코니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잘 돼 있으면 그죠? 이렇게 유리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이런 히터 그죠? 얼스에나 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또 히터가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보너스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뷰가 특히나 이 남향 뷰는 새로운 13에이커 파크가 보이면서 메트로타운 쪽으로 본다는 거 저는 좀 기대됩니다. 남쪽이나 남동, 북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격 면에서는 아마 서양이라던가 또 남서 이런 쪽이 가격 쪽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게 나올 것 같아요. 투자 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바닥이 타일로 해준답니다. 와, 그죠? 이게 되게 럭셔리하죠? 예, 이거 굉장히 좀 이쁠 것 같습니다. 문 열고 나서 바람 소리와 음악 들으면서 로맨틱하게. 그리고 베드룸에 들어와 보시면 라멘트 플로링이 전체 트루아웃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베드룸에는 저런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답니다. 리빙룸에서도 나가고 방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점선이 없는 그곳이에요. 이해하셨죠? 점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고 닫는 글라스 없이 일반적인 난간 밑에는 글라스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클로짓에 LED 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와, 이것도 되게 세심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또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보통 캐비넷 그렇죠? 키친 캐비넷이 이런 소프트 클로즈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 근데 클로즈 이것도 와, 자 왼쪽에는 또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또 역시 당연히 LED가 불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빌트인 쉘빙이 들어갑니다. 와, 그렇죠? 바지 같은 거. 굳이 뭐 아이키아에서 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빌트인 쉘빙이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 화장실도 요즘에 추세죠? 이렇게 메디슨 캐비넷이 거울 뒤에 숨어 있다는 거. 와, 이거 되게 유용하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플로어플랜이 같지 않다는 거 꼭 스터디 하시고요. 근데 재질은 다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인 거는 이렇게 터브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샴푸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확 드는 게 이 타일이 엄청 크게 천장까지 올라가죠.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닥하고 벽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네, 예상 완공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뒤에 2026년 말쯤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파지 스트럭처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가격에 파킹과 락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파킹과 락커는 따로 또 옵션으로 추가 지불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귀뜸을 들었는데요. 한 37,000불에서 한 스톨당 좀 크면은 한 46,000불까지 파킹 스톨이 되겠고요. 다 EV 차징이 다 준비가 되겠고요. 그게 벌써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락커도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큰 락커, 자기 개인만의 락커, 어떤 도어가 좀 쇠 도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9,600불에 사실 수 있고요. 그 안에 락커도 전기가 있어서 일렉트릭 바이크라든가 뭐 베큐미라든가 등등 할 수 있을 게 그리고 쉘빙까지 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훅을 걸어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콩코드 퍼시픽의 오에시스 현장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ll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